사실 이맘때쯤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제 아마 그런 이제 생체 재료학회 관련한 그런 해외 학회들 많이 갔었을 거예요. 이거는 지난 3년, 2년 전에 2018년 교토에서 한 학회인데 터미스라고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 리제너레이션 월드 클래스 콩그레스라고 해서 4년에 한 번씩 거의 막 2~3만 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학회거든요. 좌석이 되게 넓죠. 넓고 이제 뒤를 봐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 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강의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런 행복인지 몰랐는데 요새 보니까 이제 이런 해외에서 학회를 가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이제 참 소소한 행복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학회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했던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터라고 준비를 해요. 연구의 목적과 결과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 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으로 나오기 전에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좀 모자란 점이 있거나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대가들도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이 다 대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서로 물어보고 허심탄회하게 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소셜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해보면 상당히 좀 떨리기도 한데 익숙해지면 재밌어요. 재밌고 진짜 시비어한 디베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저널 네이처 BM이라고 하는 바이오메딕 엔지니어링 저널이 열려가지고 이 편집장이 저널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저도 뭐 휴먼 헬스를 임프루빙하기 위해서 어떻게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컨퍼런스 하였고 저도 제가 저죠. 가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네이처 BM에 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강의도 열심히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있어서 금속 세라믹을 배웠죠. 오늘은 좀 폴리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 폴리머를 좀 따로 뺐느냐를 하게 되면 폴리머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좀 종류 다양하고 개념적으로 복잡한 게 있어서 폴리머를 좀 따로 떼서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였고 당연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금속 세라믹을 기억한 채로 이해하셔야겠죠. 금속 세라믹은 아시다시피 뭐였죠? 금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 알 수 있고 세라믹은 좀 도자기, 예쁜 거, 고귀한 거 하지만 깨긴 어렵지만 한번 깨지면 잘 깨지는 거 그러니까 세라믹의 특징이라고 하였죠. 보통의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폴리머는 금속 세라믹을 제외한 게 다 폴리머가 돼요. 사실 생체 재료에서 폴리머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폴리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머를 한국말로 하면 고분자인데 고분자의 정의란 폴리가 고 폴리머 뭐가 이제 분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리라고 하는 게 모노 다이머 폴리라고 해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폴리가 되는 건데 그걸 고라고 표현해야 되고 고분자 즉 폴리머의 정의가 중압을 통해 생성된 어떤 기본 단위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량이 큰 화합물. 이때 기본 단위를 모노모라고 하고 중압이 이루어진 것을 폴리머라고 합니다. 뭐가 어떤 하나 이런 건데 모노모는 하나 단량체가 하나가 있다. 폴리머는 단량체가 여러 개 있다라고 되고 폴리머 형태가 이렇게 리니어한 타입인지 사슬이 좀 있는지 그래서 사슬이 있어서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특히나 D 같은 경우는 약간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뭔가 좀 정형화된 구조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고분자 폴리머를 이용한 재료들은 다음과 같이 뭐 물통, 플라스틱,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대다수의 음식, 대다수의 쓰레기가 아마 다 폴리머 겁니다. 과자 봉지 껍질, 이런 플라스틱, 맥주병, 알루미늄 캔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다 폴리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장지는 대다수가 폴리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은 이게 어떤 구조체가 있다 하게 되면은 요거의 하나가 모노모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량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모노모가 리피팅 유닛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폴리머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폴리머에서는 항상 모노모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폴리머에 있는 게 모노모가 무엇이냐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이거 폴리스타이렌이라는 구조인데 이게 뭐 신도와 타틱이 있고 아타틱, 즉 이제 어떤 구조 배열이 when, o, when-o가 되는 게 있고 정확히 아닌 when-o, when, 또 when-o, when 이렇게 두 개가 있냐, 세 개가 있냐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단위의 단분자가 일정하게 이루어진 형태를 폴리머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분자량이 5,000 정도 이상을 폴리머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노란색부터 이 초록색 이거가 폴리머, 모노머가 되겠죠. 모니머가 이렇게 꺾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꺾어지다가 이렇게 배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랜덤에 하게 되지만 리핏되는 것들이 일정하게 있는 것을 이제 모노모라고 하고 그거에 합쳐 등결을 폴리모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폴리머 종류가 뭐 에폭시, 레진, 본드죠. 그 다음에 아크릴릭 펜, 종이, 셀룰로즈 형태고, 나일론 스타킹, 폴리스터, 에어백, 실리콘, 젖병, 그 다음에 PET,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내장재나 외장재는 PP, PVC, 폴리우레탄 같은 것도 되게 되겠습니다. 실리콘도 되겠죠. 그래서 이 폴리머는 모노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노모가 어떻게 하나하나가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폴리머라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분자 중합이 돼야지만 모노모들이 이어져서 폴리머가 되게 되는 사슬 형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노모가 폴리머가 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싱글싱글싱글한 모노모들이 이렇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다량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폴리머 형태는 보시는 이렇게 이제 단량체들이 있으면 이제 단량체들이 이어지는 폴리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량체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는 것들을 이제 폴리머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뭐 이렇게 리니어하게 되느냐 복잡하게 이어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상변이라든지 점도, 밀도, 기재 성질, 분자량, 부피가 달라지게 되겠죠. 당연하게 뭐 이렇게 리니어하게만 돼 있으면 부피도 적고 점도도 적고 밀도도 적을 거예요. 근데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엉켜 있다, 같은 분자량이라도 엉켜 있는 게 많이 많을수록 점도와 밀도, 부피가 부피는 좀 애매하고 점도 밀도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느냐,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모노모래도 이렇게 투명할 수도 있고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화학적으로 어떤 케미컬을 쓰느냐, UV같이 빛을 조이느냐, 아니면 열을 가하느냐,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일단 천연 고분자, 즉 자연에서 나온 것, 자연에서 나온 것들을 할 수 있고 그걸 올가닉 바이오 폴리머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올가닉 내추럴 폴리머, 죄송합니다, 천연 고분자 내추럴 폴리머로 하고, 이제 그래서 셀룰로즈, 목재, 면화, 전분, 뭐 스타치, 슈가 이런 거 되겠죠. 각종 카보하이드레이트 계열, 천연 고무, 러버, 단백질, 양모, 견, 양피, 그다음 우리 여러분 프로테인 그런 단백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백질, 효소, 엔자임이나 고기, 그 다음에 생각지 모르겠지만 DNA, RNA 같은 뉴클레 액시드 이런 것들 다 천연 고분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게 될 것이고, 합성 고분자가 무엇이냐? 합성 고분자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폴리이스터, 폴리아마이드, 폴리레핀 같이 이제 한마디로 기름에서 나온 그런 찌꺼기들을 모아가지고 아니 추출물을 모아서 얘를 이제 합성하는 거예요. 네, 또는 이제 뭐 ABC 케미컬 섞어가지고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것들이죠, 공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세틱 폴리머, 합성 고분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머티리얼, 생체 재료로는 천연 고분자를 쓰려고 하지만 한계가 많다. 왜냐면 수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성 고분자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접하는, 주변 접하는 것들은 합성 고분자가 대다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가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본, CO 이런 게 많이 있는 게 올가닉이라고 하고, 인 올가닉은 CO가 아닌 다른 형태의 다른 원소로 되어 있는 것을 인 올가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성 음모 같은 경우는 이제 내추럴 폴리머들도 인 올가닉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마지막은 이 천연과 합성을 섞은 것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세미 신세틱 바이오 폴리머, 천연 원료, 얘를 이용하여서 화학적으로 뭐 합성 고분자랑 합치거나
합성 고분자처럼 뭔가 내가 만들거나 하는 것이죠. 천연 고분자는 그대로 천연에서 그냥 단순히 필터하고 정제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세미 신세틱 폴리머는 천연 고분자를 우리가 화학적으로 뭔가 변형을 시키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추럴 폴리머인 천연 고분자, 신세틱 폴리머인 합성 고분자, 그 다음에 세미 신세틱 폴리머 두 개를 합친 형태가 있다. 그리고 뭐 천연 고분자는 올가닉 형태가 대다수고 합성 고분자는 올가닉과 인오가닉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천연 고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고분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다 폴리가 붙어 있습니다. 고분자는 폴리펩타이드, 폴리사카라이드가 있어요. 한마디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DNA, RNA 생각하시면 되고,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 아미노액시드 말씀하시면 되고, 폴리사카라이드는 이제 당류, 그 다음에 뭐 키토산, 뭐 이런 약간 우리가 뉴클레오 DNA, RNA 단백질 빼고 몸에서 이루는 그런 것들을 폴리사카라이드로 표현한 것들이죠. 그래서 크게 뉴클레오 액시드라고 하는 것들은 흔히 말하면 이제 제네틱 인포메이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인데, 그런 게 이제 DNA가 있고 디옥실 리보뉴클레오시 액시드, RNA가 있죠. 리보뉴클레오 액시드. 네.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펩타이드가 단량체죠. 단량체가 이제 폴리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알겠지만 단백질 이루는 거는 펩타이드고 펩타이드 이루는 거는 아미노액시드죠. 네, 그래서 아미노액시드가 여러 개 모인 고분자 형태에 모인 게 펩타이드 될 테고, 펩타이드가 또 여러 개 모인 게 폴리펩타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롱체인 오브 아미노액시드를 우리 폴리펩타이드로 하게 된다. 그래서 프로테인은 하나 또는 다량의 폴리펩타이드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폴리사카라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당류, 스타치, 슈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의 이렇게 일련의 사카라이드의 폴리, 여러 개 사카라이드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카라이드 형태가 뭐 글루코도 있고 뭐 스타치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폴리사카라이드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 고분자인 폴리뉴클레오드 형태는 간단히 이제 단량체를 보게 되면, 단량체는 이렇게 뭐 디옥실리보 슈가가 있고 포스페이트 그룹과 베이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 베이스 형태와 슈가 나이트로젠 베이스 형태, 슈가 포스페이트로 이루어지고, 이제 뉴클레오 액시드를 이루는 모노모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즉 그 폴리뉴클레오 타이드는 이제 뉴클레오 액시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폴리머 형태의 단량체가 뉴클레오 타이드다. 즉 폴리뉴클레오 타이드가 뉴클레오 액시드의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폴리뉴클레오 타이드의 종류가 뭐가 있다? DNA, 더블 헬릭스 구조를 이룬 이중화소 구조가 하나가 있고, 두 줄이죠. RNA, 한 줄로 된 게 있죠. 네, 그래서 리보뉴클레오 액시드, DNA, 디옥시누클레오 액시드 둘 다 이 뉴클레오 타이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얘는 네 개의 뉴클레오 타이드가 이제 뭐 랜덤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DNA가 될 테고, RNA는 이 네 개, 이게 하나가 이제 DNA와 다르죠. 네, 다른 형태가 네 개가 이렇게 이 네 가지 형태가 일렬로 다세를 돌면서 구성되어 있는 게 R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생각 시간에 배웠듯이 DNA를 이루는 네 가지 구조와 DNA와 하나가 달라서 RNA 구조체를 이루고 있다. 어쨌든 각각의 뭐 우라실, 뭐 구아닌, 아데노신 이런 것들이 이제 뉴클레오 타이드고, 이 뉴클레오 타이드의 네 종류가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느냐가 이제 폴리뉴클레오 타이드, 그런 걸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중 나선이면 DNA, 나선이 하나면 RNA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폴리펩타이드에 대해서는, 폴리펩타이드는 이제 알았다시피 처음에 이제 펩타이드를 이루는 것들은 아미노액시드를 말하잖아요. 아미노액시드는 이제 우리 폴리펩타이드의 단량체가 되겠죠. 단량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이런 아미노 NH2와 COOH가 양 말단에 있고 가운데 R기가 있어서, 이 R이 어떤 형태에 따르냐 따라서 21개, 2개 정도의 아미노액시드가 있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아미노액시드가 단순히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뭘로? 펩타이드 분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액시드 1,
아미노사이드 2가 여기 NH2에 H, COH, OH 합쳐져 가지고 펩타이드 봄들을 이루게 돼서 위와 같이 네. C NH CO 이렇게 NH CO가 합쳐져 봄이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루는 게 프로테인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의 단량제는 아미노엑시드다. 아미노엑시드가 폴리머라이션 될 때 펩타이드 봄들이 이렇게 되고 그럼으로써 프로테인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펩타이드 본드가 여러 개 있는 게 이제 폴리펩타이드 되겠죠. 즉 아미노엑시드가 10개, 20개 되는 것을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를 하게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또 여러 개 뭉쳐진 게 우리가 프로테인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 프라이머리 프로테인 스트럭처가 있어서 얘는 이제 아미노엑시드가 여러 이 단량체들이 여러 개가 펩타이드 본드를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든 베타시시든 알파시시든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아미노엑시드가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인 이 베타시드 알파시시가 또 섞여 있어 가지고 2차, 3차적 구조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시시 구조 하나, 베타시시 구조 하나 이런 것을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의 또 다른 또 조합이 우리가 원하는 프로테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프로테인도 고분자다 라고 하시는 게 이 개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폴리사카라이드는 약간 unfamiliar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폴리사카라이드의 단순한 거는 일단 슈가다. 우리가 뭐 슈가 구조라고 해서 싱글 모노모버 카보하이드레이트 글루코즈가 될 테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뭐 글루코즈, 플룩토즈, 갈락토즈가 되어 있어서 밀크 슈가의 기본체, 플루슈가의 기본체, 엔소스의 기본체, 이 글루코즈는 이제 ATP를 이룬 구조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모노사카라이드 하나만 있는 것들이고 이게 다이사카라이드 여러 개 둘 합쳐져 가지고 뭐 말토즈, 락토즈, 스크루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슈가, 말토즈, 락토즈가 될 테고 그래서 이 모노사카라이드가 두 개 이루어지는 게 다이사카라이드. 당연히 이런 게 더 많이 이루어진 게 뭐 글루코겐, 스타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폴리사카라이드는 이 사카라이드 형태인 이 OH가 있고 CH2OH가 있는 이 형태가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하나가 있느냐, 모노사카라이드 두 개 있느냐, 다이사카라이드 여러 개 있느냐, 폴리사카라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 슈가 콘텐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폴리사카라이드 이그젬플로 뭐 케라틴, 젤라틴, 키틴, 스타치, 셀룰로즈 그리고 대표적으로 셀룰로즈 같은 형태는 이렇게 슈가 콘텐츠에서 OH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셀룰로즈고 스타치는 이런 식으로 다 OH 하나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타치, 셀룰로즈, 다른 글루코겐, 카라틴, 젤라틴은 어제 슈가 스트럭처를 백본으로 가지고 얘를 OH가 없고 있고 두 개가 없고 거기에 뭐 NH2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단량체들이 여러 가지 모아진 게 폴리사카라이드 형태가 된다. 당연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을 세포가 내는 몸 안에 있는 구조 성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폴리머 종류를 총 세 가지 중에서 뭔가 천연 고분자, 합성 고분자, 그 다음에 천연 합성 고분자의 복합체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천연 고분자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를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뭐였죠? 처음에 폴리, 제가 까먹었네요. 뉴클레오드, 뉴클레오타이드, DNA, RNA 형태.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엑시드 단량체부터 펩타이드가 이루어지고 아미노엑시드 단량체부터 폴리펩타이드가 이루어지고 폴리펩타이드가 뭉쳐지면 프로테인이 이루어지고가 될 테고 세 번째 폴리사카라이드 슈가 스트럭처가 있어서 이 슈가 스트럭처가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사카라이드가 된 게 이제 폴리사카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형태가 글루코겐, 스타치, 키틴 등등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천연 고분자 말고 이제 대다수의 합성 고분자를 말할 텐데 그것들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성질 사실 우리가 천연 고분자들은 좀 대다수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런 폴리모의 성질에 대해서는 합성 고분자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 고분자 대다수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은 P, PP, PVC, PS 다 폴리예요. 폴리아마이드,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포르말레이드, 폴리프로필렌 옥사이드,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성질이 뛰어나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될 뜻이고
그 다음에 섬유 같은 파이버 형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섬유 형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패브릭이라고 하는 이런 옷 같은 것도 다 파이버에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울이냐, 코튼이냐, 울이냐, 실크냐 이런 것들은 천연, 뭐 뉴에 꽃에서 나왔냐, 식물에서 나왔냐 이런 것도 천연 섬유고, 합성 섬유, 나일론, 셀룰로즈 파이버, 폴리에스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성 섬유 70%, 천연 섬유 30% 이렇게 돼 있죠, 옷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합성 천연 고분자의 복합체가 될 테고, 이게 섬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유 형태는 당연히 이렇게 길다란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게 되면은 매우 견딤이 강하겠죠. 내가 텐션힘으로 쭉 밀어내도 잘 버틴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러버 스트럭처가 이룰 수 있습니다. 천연 고무제도 있어요. 천연 고무 나무가 있거든요. 천연 고무 나무에서 뽑으면 천연 고무가 될 테고, 합성적으로 우리가 뭐 폴리우레탄이라든지 폴리부타디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합성 고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와 같이 아 고분자 형태가 폴리머 형태가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있고 형태가 섬유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러버처럼 약간 말랑말랑한 형태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들이 코튼, 울, 실크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고분자다. 네, 셀룰로즈도 고분자다. 시스 14 폴리 아이소프린도 고분자다 라고 하셔서 시험지에 다음 중 고분자가 아닌 것은 라고 하실 때 이런 것들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우리가 나눌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형태적으로 이렇게 쉽게 내가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형태가 이렇게 길쭉길쭉하냐 섬유 형태로 아니면 러버 형태로 탄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류로 이제 분해가 되냐 안 되냐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건 이제 비분해성 고분자의 응용 범위죠. 종류가 뭐 폴리프로마이드는 헐트, 벨브, 텐트, 오스페릭, 폴리이스터는 베스큘라 그래프트 수처, 폴리아마이드 수처, 그다음 또 뭐 패키징, 폴리아크로라인은 나이트릴린 패키징 할 때, 올소페릭에서는 폴리설폰, 커튼렌즈에 쓰는 게 뭐예요? 펄포레틴 코폴리머 할 때고, 그다음 실리콘 같은 경우도 아티피션 조인트나 속지수 아구먼트에서 쓰게 됩니다. 폴리우레탄 말랑말랑한 게 있어가지고 카테터, 블러드 컨택팅 서페이스. 하이드로젤, PDM에서 하이드로젤 있어가지고 컨택렌즈 드러 캐리어로 쓰게 되는 것들이죠.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녹지 않지만 뭐 카테터라든지 수처라든지 컨택렌즈라든지 몸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바이머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응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이 녹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뭐 10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겠죠. 그래서 한 번 뭐 넣으면 헐트, 텐트 같은 경우는 10년 팍막 결손된 상태에서 넣어주면 이거를 10년에 한 번씩 심장을 열어가지고 갈아줘야 된다. 그래서 매우 뭐 장점이 녹지 않은 거지만 단점은 수술을 매번 해야 되는 게 단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비분해서 고분자의 종류를 아시고 응용 분야도 대충 연관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흡수성 고분자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별 게 없습니다. 폴리락틱 글라이콜릭 액시드, 폴리아미노 액시드, 폴리하이드록시프탈레이트, 폴리케폴락톤, PCL이라고 하죠. 폴리옥시에틸렌 글라이콜레이트, 폴리알킬린 옥살레이트, PET, 알부민, 콜라겐 젤라틴, 폴리에나이드로이드, 폴리올스에스터. 즉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PCL이라고 하는 폴리케폴락톤 치과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PLGA 약자로 폴리락틱 글라이콜릭 액시드 PLGA라는 것도 고분자 형태로 많이 치과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에 바르셔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녹는 고분자구나 어떻게 하느냐 눈에 발라야 돼요. 몇 개 없으니까 눈에 바르고 나머지가 비분해성이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특이한 거는 폴리가 없는 알부민. 이거 알부민이 한마디로 우리가 곰국 그 다음에 해장국에 걸쭉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알부민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콜라겐 젤라틴 족발에 그 콜라겐 알죠? 그 약간 살 말고 이렇게 땡땡한 거 콜라겐이 될 테고 폴리에나하이드로이드 폴리올스 에스터 이런 것들도 이제 흡수성 생포에서 고분자다. 그리고 이런 응용 분야가 이제 우리가 수처라고 해서 실을 감는데 피부 같은 거는 치과에서나 피부나 의과에서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닫아야 되는 닫은 다음에 피부를 감는데요. 감을 때 실이 녹냐 안 녹냐. 녹으면 그냥 나중에 이렇게 그 실밥을 제거할 필요가 없고 안 녹으면은 제거를 해야 돼. 한 번 더 와야 되는 거죠. 블러드 베슬 혈관, 임플란트, 본시멘트, 카틀리지, 리가먼트, 드러그 딜리버 시스템, 스캐폴드 폴 티슈 리제너레이션, 패키징 푸드 에디티브,
즉 위용 분야가 앞에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는 녹아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조직으로 대체가 되길 바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응용 분야의 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응용 분야가 바이오 폴리머 형태가 어떤 게 있고 사실 흡수하냐 흡수 아니냐에 따라서 응용 분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연관짓기보다는 그냥 어떤 게 흡수성 고분자고 어떤 게 비흡수성이다 이 정도만 개념을 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 고분자가 특히 합성 고분자, 최종 고분자가 어떤 형태로 쓰이느냐 바이오 머티리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중간 기말고사 할 때 다음 중 다음 것들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시오. PCL은 뭐 뭐냐? 고분자냐? 세라믹이냐? 뭐냐? 실리카 얘는 세라믹이냐? 금속이냐? 골드, DNA, TCP, 실크, 하이드로자파타이드 이런 것들이 다 금속 고분자, 세라믹 고분자 중에서 합성 고분자, 초연 고분자, 녹는 거, 안 녹는 거. 여러분 알겠지만 합성 고분자하면서 녹는 게 있고요. 합성 고분자하면서 안 녹는 게 있고. 천연 고분자에서 녹는 게 있고 안 녹는 게 있고 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한 번씩 떠올리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생체 고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과 같이 이제 출첵용 퀴즈를 하길 바랍니다. 네, 3주차 강의를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